안녕하세요. 화초를 사랑하는 화초맘입니다. 오늘은 영춘화 희무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여기 마삭도 희무지를 해. 영춘화 꽃이에요, 영춘화. 얘는 복수초 꽃이 이렇게 벌써 많이 커졌어요. 복수초 꽃이랑 영춘화 꽃이 지금 같이 있어요. 어머나, 여기에 얘가 뭐냐 하고 봤더니 세상에 지 스스로가 휘무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뿌리가 생겼어요. 뿌리가 생긴 거예요. 얘를 따로 잘라서 심어줘야겠어요. 얘 영춘화가 정말 예쁜 꽃인데, 영춘화 꽃이에요. 얘가 영춘화 꽃이에요. 이게 개나리처럼 가지에 조롱조롱 달리면 정말 예쁜데, 옥상에 있으니까 얘가 너무 타더라고요. 그래서 1층으로 지금 내려왔어요. 1층으로 내려왔더니 세상에, 이게 옆에 마삭 때문에 이렇게 묻혀졌나 봐요. 이렇게 휘무지가 된 거예요. 아이고, 정말 예뻐. 아우, 예뻐요. 그래서 얘도 휘무지가 잘 되네요. 꽃꽂이도 잘 되겠네요, 꽃이 제일 보니까. 오래 가는 거 내가 지나가면서 내일 쳐다보라 오래 가니에 저절로 휘무지가 된 아이예요. 아유, 기특해, 여기 기특해. 여기 꽃이 눌려서 이렇게 눌려서 이렇게 눌려서 휘무지가 되었어요. 예쁘네요. 예뻐요. 이걸 또 하나 알게 되었네요. 얘를 이렇게 휘무지가 될수 있다는 거. 얘가 좋은 걸 가르쳐 줬어요. 영춘화 꽃이에요. 얘는 복수초. 1,000원짜리 사왔는데, 3년 되었는데, 계속 8송이나 피었어요, 올해는. 피고 지고. 너무 예쁘네요. 그래서, 여기 마삭도 이렇게 희무지를 했답니다. 이렇게 희무지를 해서 이렇게 돌로 눌러놨답니다. 여기 마삭 줄기를 희무지를 해서 이렇게 희무지를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여기 영춘화가 좋은 거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이쁜 아이 피고지고 하네요. 얘는 복수초, 눈 속에서 핀다는 복수초. 너무 예쁜 아이예요. 영춘화. 얘는 영춘화. 개나리처럼 봄에, 개나리보다 먼저 피는 아이예요. 봄을 알려주는 봄꽃, 노랑이. 노랑노랑노랑이요. 예뻐요.